계산기가 없을 때 계산을 쉽게 하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 13 곱하기 21. 이거를 어떻게 쉽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이니까요. 1이 하나 있죠. 1을 하나 쫙 긋겠습니다. 3 있으면 3. 선이 3개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됐습니다. 2가 있습니다. 2. 선이 2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1입니다. 하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선이 교차점이 있죠? 이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교차점이 몇개 있나 봤더니 하나, 둘, 셋, 세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또 교차점이 몇개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개군요. 따라서 정답은 273입니다. 검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역시 아이폰의 계산기긴, 어이구, 비밀번호가 지금 들어갔네요. 예, 13 곱하기 21은 273. 맞죠? 이걸 보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거 거짓말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복잡한 숫자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1, 2, 3 곱하기 321은, 이거는 뭐 계산기도 참 어려운 건데요. 한번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하나 놨고요. 두 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또 하나, 세 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3이 있으면 3.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마지막 2이 있습니다. 1, 하나 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교차점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가 먼저 나옵니다. 3이 들어갑니다. 이쪽 교차점이 있습니다. 3. 3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차점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고요. 여기 두 번째 교차점이 어디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몇 개인가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는 8이 아니라 9가 되겠습니다. 답은 3, 9, 4, 8, 3. 감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을 다시, 어이구,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예, 계산기입니다. 1, 2, 3 곱하기 3, 2, 1은 예, 3, 9, 4, 8, 3.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